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9장 마지막 넉절을 우리 9장을 마치는 결론으로 좀 삼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이 담겨져 있는 본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익숙한 만큼 우리에게 또 오늘 좀 낯설게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냥 익숙한 본문은 아, 뭐 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겠거니 이렇게 신중히 매일 새롭게 받기가 쉽지 않은데 저도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너무 제가 하나님 앞에 깨닫고 받은 은혜가 커요. 그래서 오늘 그 은혜를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온 땅에 흘려보내고 또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선 이 35절은 마태복음 전체 속에서 하나의 그 전환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사실 9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주로 소개되었었는가 하면 5장, 6장, 7장 더불어 우리가 산상 위에 예수님의 천국의 가르침에 대해서 쭉 배웠어요. 그리고 7장, 8장, 9장은 예수님이 그 가르치신 이후에 산 아래 내려오셔서 온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병든 자, 약한 자 이런 대상을 만나서 회복하시고 고쳐주시고 하는 장면들을 사실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말씀을 먼저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그 가르친 말씀. 자, 우리 마태복음을 들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주제에 해당하는 단어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마태복음 4장 17절에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주제는 당연히 그리스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 나라는 무엇과 함께 온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권세. 권능과 함께 오는 거예요. 무기력한 나라가 아니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나라 백성들이죠.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그 권능을 구할 자격이 있고 권능을 당연히 구해야 돼요. 그 나라는 권능과 함께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 권능. 근데 그 권능이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요? 영광, 영광.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도 예수님께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아버지께 있나이다. 그 영광은 아버지께로 향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 아버지께로 향하는 영광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오늘 마태복음을 진행하는 가운데 중요한 전환점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 구절이 바로 35절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화면 앞에 앉아 있는 성도들 또 우리 본당의 교육자님들 한번 같이 전체가 첫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네, 여기에 이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추구해야 될 교회 존재의 가치가 이 속에 다 담아져 있어요. 그래서 첫째,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며, 거꾸로는 가르치시며 전파하시고 고치시다.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전환 구절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우리 삼일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해야 될 꿈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본문 아주 중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이 명령을 왜 하시게 되었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으로 좀 그 이유가 뭘까? 왜 가르치시라고 했고 왜 전파하라고 했고 왜 이 땅을 두루다니며 고치라고 했을까? 자, 여기에는 예수님의 지금까지 제자들 앞에 보이셨던 모든 사역들이 이제는 머지않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을 것이고 그 남은 사역들을 누구에게 위탁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교회와 바로 이 제자들에게 지금 그 사역을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라. 이 말이 미완료형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은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때부터 이 사역은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사역으로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명령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유가 뭔가를 아셔야 돼요. 36절 잘 보십시다.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시니? 그렇죠. 불쌍히 여기시니. 여러분 이 단어는 제가 아주 자주 빈번하게 인용하고 설명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낯설지는 않을 텐데, 자 우리 한번 헬라 말이긴 하지만 집중하는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스플랑크 니조마이. 예, 잘 따라하셨어요. 이 단어가 바로 여기서 불쌍히 여기시니 그 뜻이에요. 이 불쌍히 여기시니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대신하고 설명하는 정점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모든 구원이 사실은 이 단어와 이 마음에서 출발이 되고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그리고 교회의 가치 속에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양보하지 말아야 될 정점의 가치가 무엇이어야 할까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믿습니까? 스플랑크 디조마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여러 문헌이 있지만 성경책은 아니나 위격이 나른 책에 보면 거기 요셉을 물 없는 웅덩이에 넣어서 파묻으려고 할 때 그 주변에 여러 형제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 중에 스불론이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의 축복 속에도 그 스불론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스불론이 그 광경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야곱의 열둘 아들이라는 책에서 인용한 내용인데 스불론은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 목숨을 살려달라고 간청할 때 느꼈던 감정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내 간이 몸 밖으로 튀어나오고 내 장기들이 끊어졌도다. 안에 내장들이 끊어졌도다. 그만큼 막내에 해당하는 어린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죽음의 위협 앞에 놓였을 때 스불론이 가졌던 내적인 고통이에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이게 단장의 아픔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지금 그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뭘 보고? 무리를 보시고.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 아주 중요한 비유를 예수님이 쓰셨어요. 일부러. 마태는 이 대목을 놓치지 않습니다. 자, 무엇과 무엇의 관계로 비유를 했죠? 목자와 양. 목자와 양. 이 관계는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의미를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단어요, 비유입니다. 자, 그러면 그건 나중에 좀 설명을 하고, 마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그 대목을 조금 더 추론해 들어가겠습니다. 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뭐하며 뭐함이라. 예,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도님들? 자, 따라서 합니다. 고생하며,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기진함이라. 아, 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는 말은 어떤 그 의미인가 하면, 우선 단어적 그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스퀼로, 고생하다. 이 말은 매일 무엇인가 짓이겨져 가지고 아주 못쓰게 된 상태인데, 그 상태가 이렇게 너덜너덜한 상태. 여러분, 그 심정 너무 삶에 곤고하고 지치고 아프다 보면, 요즘 그 말 표현 가운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을 보더라고요. 나한테 지금 말 걸지 마. 내 심정이 지금 하도 당해가지고 너덜너덜하다. 정확히 그 개념이에요. 무언가 반복적으로 짓이겨져서 아주 못쓰게 돼가지고 갈기갈기 찢겨서 엉망이 된 너덜너덜한 상태. 또 예배 드리면서 혹시 이런 생각 가지세요? 꼭 내 모습 보고 말하는 것 같다. 예, 그럴 수 있겠죠. 요즘 뭐 오죽 더 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삶의 정황이 얼마나 너덜너덜해요. 우리 진장님들이 이제 대면 신방은 좀 조심스러우니까 또 줌이나 또는 전화로 이렇게 안부를 물어보다 보면 우는 성도들이 많대요. 그 목회 보고를 제가 들을 때마다 저도 너무 속이 아파요. 어떡하나. 아파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또 기도하면서 제가 요엘서를 읽는 가운데 요엘서 2장 17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아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라 그랬어요. 울라. 본당에 앉아가지고 한 주간 기도를 하는데 아무 기도도 시작을 안 했는데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성도들 그 아픔을 또 생각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전부 너덜너덜한 상태예요. 두 번째, 이 흐립토, 이 흐립토라는 말은 즉 오늘 기진함이라라는 말로 표시가 됐죠. 기진함이라. 근데 이 기진하다는 말은 이게 전부 수동태예요. 문법적으로 수동태로 쓰여져 있는데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던져진, 졸지에 내 삶이 그냥 어느 날 말할 수 없이 바닥에 처박히는 불현듯 갑자기 이런 인생의 고통들이 찾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코로나19 사태도 사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정황이죠. 그래서 지금 성도들이 전부 기진하고 고생하고 있어요.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사 스플랑크 니조마이 창자가 동갈이 나는 동갈이 난다는 말을 아세요? 이게 이제 경상도 말인데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 경상도 저기 마산분인데 이 마산이 말이 셉니다. 애들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 동갈이 나가지고 그 애들이 그 못 알아듣잖아요. 집에 와서 묻더래요. 아빠한테 아빠 동갈이가 뭐야? 아빠들 그걸 알겠어요? 근데 창자가 갈기갈기 끊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그들이 기진에 있고 고생하고 있는 걸 보면서 자 그런데 성경을 좀 보십시다. 36절 잘 보세요. 37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예수님은 곧 십자가를 향해 가실 거고 이 사역은 이 땅에 남겨지겠죠? 어떡하겠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을 증모하시는 겁니다. 이 사역을 제자들에게 이제 위임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오늘날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지금 나도 죽겠는데 나한테 또 그런 무슨 부탁을 해? 예, 그래도 이것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삼일교회 명령하시고 부탁하시는 내용으로 듣지 않으면 이 본문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본문이 되고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성도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본문이 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우리말 성경에는 만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말을 보면 여기에 맨이라는 말이 해석이 빠졌어요. 정말 만퇴 이 뜻이에요. 정말 만퇴. 그리고 또 번역 하나가 빠졌는데 38절 앞에 일꾼이 적은이가 아니에요. 대라는 말이 빠졌어요. 그러나 일꾼이 적다. 그러면 이 말을 이제 붙여서 번역을 원문에 더 조금 가깝게 하자면 이렇게 읽어야 맞아요. 추수할 것은 정말 많은데 그러나 일꾼이 적으니 그리고 이제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오늘 제목이 여기서 왔어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물론 이 본문은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커다란 교회의 본질인 선교론적인 담론이 담아져 있는 본문인 것만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유대적 관점에서 구약의 배경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마태는 사복음서 기자 가운데 구약에 가장 정통한 사람이고 또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한 복음 기자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뭘 얘기하는지 우리는 구약에서부터 그 정확한 개념을 추적하지 않으면 이게 그냥 단순히 선교로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선 아까 설명드리려다가 말았던 목자와 양. 이 목자와 양은 구약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설명할 때 목자와 양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용은 사실상 에스겔서 34장에서 따왔어요. 자, 우리 에스겔서 34장 오늘 좀 주된 내용이 여기에서 다 드러날 겁니다. 34장 전체에서 그러니까 이 예배가 마친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은 특별히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자리를 뜨지 마시고 에스겔서 34장을 다 열어서 보시는 수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1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자막을 좀 보세요. 좀 길지만 제가 방송실에다 부탁을 드렸는데 저하고 교독을 해가면서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자, 여기 보시면 목자들의 책임은 양떼를 뭐 하는 겁니까?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후배 교역자들에게도 늘 불현듯 느닷없이 묻는 질문이 목사는 누구냐? 목사는 뭐냐? 여기에 답을 못하면 안 돼요. 목사는 말씀을 먹이는 자예요. 나머지는 전부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구약시대이든 신약시대이든 또 오늘날의 시대이든 이 땅의 진짜 기근이 뭐예요? 말씀의 기갈이에요. 아, 이렇게 설교를 많이 우리가 듣고 사는데 자, 정말 과연 그럴까요? 3절,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4절 시작.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양떼들이 목자들에 의해서 이런 취급을 받고 있는 현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목자는 양떼들에게 첫 번째 책무가 바른 꼴을 먹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바른 꼴을 먹이는 거예요. 다음 절을 보십시다. 목자가 없으므로 예수님의 심정이 여기서 인용이 된 거예요.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지금 예수님이 바라보신 무리들의 형편이 이스라엘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주고 제대로 전하고 제대로 가르치는 바른 꼴을 먹이는 목자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가장 아프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양떼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꼴이 있을까? 저기에 꼴이 있을까? 킁킁거리면서 엄한데 돌아다니다가 시궁창에 빠지고 또 어떤 잘못된 목자의 그 선동에 놀아나고. 다음 절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여기까지가 이 에스겔 선지자가 바라본 그 구약의 참혹한 현상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을 좀 나아가서 17절을 좀 건너뛰십시다. 17절 전체를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수량과 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로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지금 이 목자는 하나님은 일관된 관심이 좋은 꼴, 바른 음식,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양떼들에게 정말 액기스가 되는 음식, 그리고 건강한 물,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노래한 노래의 의미가 그런 비유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맑은 시냇가로 누이시고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다음 절,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였느니라. 자기 자식이 내 양떼가 그런 시궁창에 그런 더러운 음식을 먹고 그 생활을 하고 있는데 눈으로 그거를 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그게 좋은 음식인지 나쁜 음식인지도 구분을 못한 채 그런 얼룩지고 더럽고 오염된 누추한 음식을 먹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속에서 불이 안 나면 그건 참 목자가 아니죠. 불이 나야 되죠. 다음 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다음 절 시작.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네, 실제 이런 일들이 좋은 옷 입은 사람만 환영하고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만 환영하고 내 수고가 가야 되고 내 나눔이 가야 되는 찾아오는 불쌍한 양떼들은 어깨로 밀어내고 뿔로 받아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다음 절.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다음 절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자, 여기 보시면 중요한 예언을 하죠.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누구라? 다윗이라. 에스겔서는 이미 다윗 이후의 글이란 말이에요. 선지자고. 그럼 이 다윗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우리 마태복음 2장 6절을 한번 보십시다. 띄워주세요. 다 같이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의 혈통을 통해 오셨어요? 다윗의 가계를 통해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는 그런 심판받아 마땅할 목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실 계획을 사실상 선포하고 있는 겁니까? 참목자.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목자. 그리고 우리를 위해 가장 온전한 목자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목자는 지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서 자신이 참 목자임을 구약의 예언의 성취의 관점에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읽겠습니다. 이제 회복을 얘기하는데 25절을 보십시다. 에스겔서 25절.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수풀 가운데에서 잘지라. 다음 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다음 절 그리한즉 시작.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 나무를 꺾고 그들의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을 알겠고. 다음 줄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혀 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추수를 한다는 것은 구약의 배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잘 아시는 것처럼 1년에 세 차례 큰 추수가 있어요. 첫째, 유월절, 무교절에 지음에서
지난해 겨울 심었던 곡식을 거두어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지나서 봄에 뿌렸던 곡식을 거두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맥추절이 지나면 가을녘 거두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추수라는 말은 다분히 심판이라는 개념으로만 이해를 하는데, 구약의 백성들은 추수할 때는 사실 어떤 의미가 더 선명하게 의식 속에 박혀 있냐 하면 심판과 종말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구약의 사람들은 추수하면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연상하는 게 우선적 개념이에요. 다시요.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구약 사람들이, 또 마태가 여기 추수 개념을 설명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떠오르는 게 우선적 개념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 본문 다시 돌아가서 마지막 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당연히 추수할 이 주인은, 추수하는 주인은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 하나님의 초대에 의해서 이 사역에 동역할 사람들을 청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추수는 뭘 얘기할까요? 못된 놈은 처단하고 잘한 사람은 상을 주고 하는 이런 심판적 개념의 추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정확할 겁니다. 사람을 심판하기 위한 추수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추수예요. 여기 추수라는 개념은 그래서 먹인다는 개념이에요. 할렐루야. 먹인다는 개념이에요. 오늘 이렇게 가치가 혼란스럽고 이렇게 시대가 뒤숭숭할수록, 오늘 여기 교육자님들만 앉아 계시지만 또 화면 넘어 성도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 추수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먹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대의 영원한 양식이 되십니다. 그게 추수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추수라는 개념은 잡아놓고 불태우고 하는 그런 심판적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대를 먹이고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어디가 참된 양식인가를 부지런히 소개하고 선포하는, 그래서 이 땅에 아무데나 흙투성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너덜너덜한 채 자빠져 있고 누워있는 그 양떼들을 향해서 우리의 당연히 들어와야 될 그 양떼를 찾아 뭐 하는 거예요? 시대의 가장 진정한 추수의 목적은 그들에게 건강한 꼴을 먹이는 겁니다. 믿습니까?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이 가장 시대 정신에 부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더 말씀을 바르게 공부하고 더 바르게 선포하고 더 양질의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 앞에 선포하는 겁니다. 용기를 가지고 온라인으로든 유선상으로든 계속 말씀을 읽어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이 말씀이 결국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 화면 넘어 성도님들에게도 일터에서 일상에서 그런 소명으로 사명으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초대 앞에 기꺼이 응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